우리 성경은 수신자 중심이에요. 나 중심이에요. 그죠?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,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, 그죠? 예루살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, 예루살렘 성전 중심은 지성소, 지성소 중심은 법궤, 법궤의 중심은 열개 두돌판, 그죠? 열개 두돌판은 무슨,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? 십자가. 너 뭐 때문에 사니? 십자가가 없으면 덜 힘들다고 그래요. 이론적인 십자가는 있어요. 천번 얻어맞아도 까무러치면서 살아나서 다시 그렇게 그 상태에서 순교를 해야 다시 3일 있다가 부활시킨다고. 그건 아는데 지식으로는 능력이 안 생겨요. 지식이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영으로 가야 돼요. 요거를 사명이라고 그래요. 요게 안 되면 과정에서 엄한 어둠의 개입을 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.